보기 좋게 한 방을 먹였던 정우영 선수 그리고 이제 김준호 선수도 아 이거 좀 고쳐 안고 제대로 해야겠는데 라고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1세트를 만발을 정우영이 잡으면 2세트는 김준호가 왜 이 맵을 제거를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프로토스에게 좋지 않은 맵이다 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2대0까지 가게 되면 제 아무리 김준호라고 그렇죠, 해도 그렇죠. 흔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또 여기서 허무하게 정우영 선수가 진다면 아 난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상대 면적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까 고윤기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맵에서 분명히 준비된 뭔가 있지 않는 이상 이 맵을 살릴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켜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1세트 때는 4령부를 먼저 가져가는 선택을 했었던 정우영 선수입니다. 근데 원래 정우영 선수가 그 경기 들어가서의 또 눈빛 이런 게 김준호 선수와 할 때는 그렇게 막 매섭진 않았었거든요. 그동안 그동안의 경기들. 근데 지금 경기는 저희가 보이잖아요. 정우영 선수의 모습들이. 근데 되게 비장하고 오늘 아니면 내가 절대 널 못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경기 임하는 것 같아요. 간절함. 네. 네. 그렇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무슨 프로그램에서 키썸 분이 예. 1대1 배틀을 하는데 원래는 안 그럴 것 같았었는데 그때가 아니면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모습 막 진짜 미친듯이 퍼붓거든요. 네. 약간 정우영 선수가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네, 그 동안은 마치 그 동료였지만 계속 얻어맞았지만 이 무대에서만큼 갑자기 돌변해서 빠바박 3대0으로 오늘 아니면 네, 오늘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어. 저도 네. 오늘 아니면 네. 피자를 못 먹는다는 생각으로 사줄게요. 아 정말 네, 진짜 아니 이 고인규가 야, 게임 아니 야 코디야 지갑 가져와라 정말 야, 게임 매니저도 있으십니다. 네, 아 네. 정말 네 우간인가요? 자 아직 지어지진 않고 있는데 일단은 뭐 네, 가스 두 동에 욕심을 좀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간 빌드를 타려면 차라리 15톤 가스를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는데 약간 좀 늦은 가스라서 모선액을 네. 찍게 되면 가스가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네. 아, 근데 모선액을 찍지 않고 일단 사신 하나 뽑아줬고 네. 이게 3병형 그때 조성주 선수가 올린 다음에 그냥 밀치고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뒤에는 연결체를 광자가 충전으로 지킬 수 없는 네. 네, 그런 것들을 분명히 염두를 해서 그 전에 야. 네, 전량을 걸던가 야. 아 여기 꺾였죠. 네. 자 일단은 네. 5시 지역에 몰래 건물. 하여튼 무난하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김준호가 네 구석구석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동등한 실력이면 무난하게는 못 이겨요. 그렇습니다. 황혼의회 올라가는데요. 몰래 네. 조성호 네, 선수가 했던 와, 것처럼 네. 이거 진짜 좋거든요. 네. 네. 거기에 만약 안 낚이고 이용호 선수는 낚였잖아요. 3포탑을 지으면서 근데 낚이지 않고 바로 투기 슬슬 부착한 이후에 불곰만 찍는다. 그건 100% 맞춤. 그렇죠. 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어떻게 페이크를 주는지도 잘 알고 있는 정우영 선수 컨트롤. 자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관문이 네.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격적인 거죠. 네. 아직까지 공항용소 안 지었죠. 네. 네.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네. 와 수비적인 점수가 아니라 공격적인 점수로 이득을 보겠다라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이거, 네. 이거 당연히 예언자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네. 못 봤는데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약간 뒷마당 갔을 때 멀티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정우영 선수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100% 저 벙커 짓고 있고요. 자 일단은 확장을 하고 있는 테란이기 때문에 말이죠. 아, 포토스가 지금 확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 이 타이밍이 모서리 나면 무조건 점수죠. 네. 이거 뒷마당 가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올라가야 합니다. 네,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오, 사. 이것도 사네요. 예. 예. 기분 좋은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우영 선수에게. 아, 맞네요. 네, 이것만 막으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을 정우영 선수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병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점추노. 그렇죠. 달인. 네, 투기 술실은 안답니다. 중간탄. 네, 가스 여유는 있을 텐데 그냥 불곰을 미리미리 계속 찍어놓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위쪽에도 안쪽에도 벙커하는 건설. 네,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넓어요. 예. 네, 전방위적입니다 진짜. 자 주먹이 사방에서 날아들 수 있습니다. 네. 방패요. 뭐해 여기서 날리면서 자신이 봤다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포진할 것인가. 넘어. 오 벙커. 들어옵니다. 벙커, 벙커 쪽으로. 벙커. 아 리페어는 못했고요. 네. 아 근데 추격자 두 개 다 끊겼어요. 네. 자 그리고. 아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불검 등장. 두 기 다쳤고 두 기는 HP가 반이 넘게 빠졌어요. 네. 예. 자, 추가 소환. 네. 확장 없습니다. 확장 따위는. 아, 깜빡했어요. 예. 어. 안 아파해요, 상대가. 그리고 방패. 방패까지 데미지, 이거 진짜 재앙인데요. 이게 자극제를 안 누르고 방패 불렀다는 것부터가 네. 상대는 무조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고 안다. 난 막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버티자. 네. 그렇죠. 네. 네. 나갈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재차 시도. 틈이 없어요. 그 틈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 일단 자, 좋아요, 좋아요. 패질러인데요? 뒤를 파고들고 있는 뭐 뒤를. 자, 시간이 오고 있죠. 자, 양쪽이 감싸고 있는 정우영 선수. 자, 이번에 득점을 하는데 어떻게 잘 빠져나가느냐입니다. 네. 와, 컨트롤 시간이 오고. 자, 시간이 오고 들어가고. 하나하나 컨트롤 진짜 좋은데요? 하나하나 건더기로. 자, 언덕이 올라가고 있는 김준호 선수. 와. 혼신의 힘을 단 컨트롤. 그렇습니다. 자, 또 걸어서도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요. 예. 밀고 잡고요. 야. 예. 점프로. 이거죠, 이거. 달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위쪽 위로. 다시. 와, 그렇죠. 빨간 추격자. 네. 한 개 한 개. 예. 네, 그리고 입구 쪽에도 올라오는 게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당한다면은 그것 또한 데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김준호 선수의 자 반대로 막기만 하면 예 그렇죠 막기만 하면 자 덩커로 막고 덩커 들어가고 네 자 그리고 위쪽에서 지금 추격자 거의 다 죽었거든요. 예. 자 불꽃 많아요. 불꽃 많아요. 자 조금만 한 번 더 불꽃이 돼? 불꽃이 돼? 진격타 막혔는데요. 진격타 예. 예 막혔어요. 이러면 건설로봇이 많이 그렇게 잡힌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건설로봇이 원래 잡혀도 괜찮은 게 상대가 별로 없잖아요. 올인이잖아요. 21, 21 그리고 확장이 이미 뒤쪽에 안전하게 버티고 있는. 아 이거 살려야 돼요. 보선을 살려야 돼요. 보선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시야가 들어가죠. 바른 거 낚시 마지막 낚시 마지막 낚시 네, 마지막 낚시 없어요. 마지막 낚시에요. 기술실 기술실을 두들기고 있는데 기술실을 깨놨어요. 깼어요. 보선을 살려줘. 네 살려 뒷마당 있는 것 같고요. 네 다 지켜냈습니다. 기술로 와 기회 왔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빨개요. 온통 빨개요. 네 이제 불공 안 나옵니다. 네. 아 근데 이번에 뚫릴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벙커 거절하고 아, 있는. 아 진짜 먹고 싶은 만한 그런 음식이긴 했어요. 예. 네. 시간이 차단됐다. 불공 점상. 자 거절 넘어. 불공 점상. 김준호 밀렸어요. 김준호 왔으면 다릅니다. 네. 장인. 네. 달인. 장인들은 아. 뭐죠? 달인 그냥. 네. 달인. 명장. 와 이거는 진짜. 지지. 아 이거는 진짜 와 이건 진짜 마치 모래알 같은 경기였습니다. 모래알 잡았거든요. 네. 잡았는데 너무 세게 잡다 보니까 다 빠져나갔어요. 이거 아 모서리 굳이 잡을 필요는 없었었는데 근데 이건 저 같아서도 잡으러 갔을 거예요. 바로 예, 모서리 예, 있었고 예. 이거 잡으면 경기 끝이에요. 왜냐면 예. 아무리 초짜 많아도 위로 못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다 갔어요. 네. 모든 테란이 다 모서리 잡으러 갔습니다. 이신영이든 조성준 다 네. 갔을 거예요. 너무 네. 맛있는 낚시였어요. 네. 네. 근데 아 그것 때문에 저 같았다. 그렇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로 또 이겨놨으니까 이거는 또 해볼까 공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쓰면 달라. 알잖아. 와. 여기에 몇 번이나 너, 네가 무릎을 꿇었는지 난 알고 있다. 자 정우영 선수도 흠. 이거 만발의 정원에서의 어떤 승리보다 이번에 예, 패배가 예. 더 적은 것 같아. 저 피해가 큰 것 같은데요. 네. 예. 다 알고 있었어요. 아 만발의 정원이야. 네.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일방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경기는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경기를 역전당했기 때문에 아 심리적으로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고 정말 쫄깃쫄깃합니다. 그 모선의 한계가 뭐라고. 아니 그 살려두면 진짜 골치 아프니까 근데. 네 그렇죠. 아니 그 네. 아니 그니까 모선액을 이 모선액을 모선액 잡으면 그냥 김준호는 네. 끝이에요. 추격자가 네, 네. 많아도 어차피 올라오지 못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네. 야 그 모선액을 잡으러 가다가 야 체력이 10 얼마가 남아 있었죠? 네. 네 잡지도 못했어요. 네, 네. 네. 물었어요 진짜. 네. 네. 네 물었습니다.